3차 의료기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특진료나 가산료 없이 1차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센트럴 서울 안과는 대형 대학병원에서나 사용하는 고가의 안과 진료 장비를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안질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 서울 안과의 황종욱 원장을 만나서 우리의 시력을 위협하는 안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의 황종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트럴 서울 안과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등 퇴행성 안질환 전문 클리닉으로서 1차 의료기관임에도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은 노인성 퇴행성 안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이 위치한 용산구는 퇴행성 안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퇴행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안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세계 수준의 첨단 시설과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안과 의사의 본질을 살려서 실명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는 노인성 안질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안으로 인한 안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발생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그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등의 그 퇴행성 안질환의 발생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사물이 흐리고 탁하게 보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회복할 수 없는 실명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눈의 질병은 다른 신체 질환과 다르게 뚜렷하게 시력이 감소하는 증상을 자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건강한 눈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예외 없이 앞서 말한 안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이 지나고 나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병원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안과 전문의로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노인성 안질환을 겪는 환자들 중에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앓는 경우에는 눈에 합병증을 일으켜 더 큰 병으로 번진다고 들었는데요. 당뇨병은 안질환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네, 당뇨는 눈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발병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망막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망막증은 세계 각국에서 실명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랜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당뇨병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환자에서는 90% 이상에서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됩니다. 초기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있어도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진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이 감소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망가진 망막 모세혈관에서 누출이 생겨서 망막의 그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고 또 모세혈관이 막혀서 이에 따른 반응으로 신생혈관이 생겨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 망막박리가 생기는 것이 두 번째이죠. 우선 황반 부종의 치료는 크게 누출 혈관을 형광안조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에 이를 국소 레이저술을 통해서 누출을 막아주는 방법과 혈관 누출의 원인이 되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항체를 눈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생긴 상태라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신생혈관의 성장을 억제할 수가 있고 만약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동반된 경우라면
유리체 절제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적절한 시기에 항체 주사를 동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당뇨망막병증을 발견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와 같은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안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반면에 망막박리나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와 같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많은 경우에서 시력 상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본다면 개인별로 맞춤형 진료 또 그 쉽게 망막 전문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당뇨 망막병증 외에도 황반 변성에 대한 치료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황반 변성의 발병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황반 변성은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6명 중 1명에서 실명할 정도로 치명적인 안질환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중심 부위인 황반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돼서 생기는 질병으로 실명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력 상실은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부르는 신생혈관막에서부터의 출혈이나 아니면 누출 혹은 그 세포들의 위축이 원인이 되고 치료 방법으로는 신생혈관 억제 인자를 안구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과 광역학요법, 레이저 광응고술, 외과적 수술과 각종 예방적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생혈관 억제 인자에 도입이 돼서 황반 변성이 실명을 하는 질환에서 시력을 유지하고 시력이 개선되기도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원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세계 최고 망막 분야 SCI 학술지인 레티나에 신생혈관성 황반 변성에서 생긴 재발성 황반 하출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신생혈관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재발성 황반 하출혈이 있었고 동양인에서 비교적 흔한 PCV라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황반 변성이 재발성 출혈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 안구 항체 주사인 아바스틴이나 루센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발성 출혈의 빈도가 낮아졌고 출혈이 있더라도 2년 이상 시력이 비교적 잘 보존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신생혈관성 황반 변성은 간혹 출혈이 동반돼서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항체 주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퇴행성 안질환 전문의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나 신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퇴행성 질환은 백내장을 제외한다면 완치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질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시력 저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황반 변성, 녹내장과 같은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심한 개인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형 병원을 떠나서 개원을 하면서도 이러한 퇴행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환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의원급에서 이런 세심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상담해드리고 질환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퇴행성 안질환 환자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요. 올바른 치료로 환자분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 도입한 독일 하이델버그 엔지니어링사의 스펙트랄리스 망막 단층 촬영기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녹내장 망막질환 분석 시스템으로 대형 대학병원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지금까지의 백내장 수술기가 눈의 앞쪽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었던 반면 콘스텔레이션 백내장 수술기는 눈의 뒤쪽 부분인 망막과 유리체 수술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망막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고 고가의 장비인 관계로 대형 대학병원 위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센트럴 서울 안과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황정욱 원장의 말에 따르면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과 같은 퇴행성 안질환은 의사들의 세심한 관리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센트럴 서울 안과처럼 대형 대학병원의 시설을 보유하고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전문의학 인터뷰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